내년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내년 수출은 3.9% 증가한 5,165억 달러, 수출은 7.3% 증가한 4,335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은 3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게 되는 건데요. 국제무역연구원은 신흥국 경기가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점차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금리 인상, 중국 구조조정 강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IT 제품과 원유 관련 제품, 일반 기계의 수출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반면 선박,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틈새 시장 공략, 마케팅 다변화 등 차별적인 경영 노력과 끊임없는 혁신 활동으로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CG 뉴스 정지혜입니다.